꿈을 위한 도전 아름답다. 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린 시절 태권도 도대표를 그리고 씨름, 축구, 육상,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해남 군대표를 하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죠. 항상 우리 운동할 때 감독님께서 1등이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느낀 건 목표를 크게 잡고 도전하라. 그 실패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고3 때였어요. 너는 꼭 성악을 해야 된다. 두달 만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끝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 꼴등인 저에게 서울대학교를 시험 보자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고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목표를 크게 잡으니까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또 존경하는 두 번째 멘토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중졸이세요. 중졸. 항상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네. 저랑 닮았나요? 저희 어머니신데 어린 시절에는 그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좀 도망 다녔어요. 네, 엄마가 세곤아 이거 배달 좀 해라 이러면 아 싫어! 하고 도망가고 왜냐면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창피했어요. 식당 일을 하는 엄마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잘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잘 움직이시지를 못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사람들에 대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어딜 가나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 대하고 부지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두 배, 세 배는 풍요로워질 거예요. 다음은 제가 만난 세 번째 멘토이십니다. 그 멘토님은 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교수님은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멋있으세요. 항상 스카프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때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중년 남성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수님 집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교수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교수님께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료수를 하나씩 다 드리는 거예요. 와 우리 교수님 참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이러는 거예요. 세곤아,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대우해드려야 한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 사회에 나가면 이렇듯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사장 인부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학가 앞에 알바하시는 분들, 요즘 갑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항상 존중과 친절을 베푸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에게 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알렐루야 성교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째 전 세계를 돌며 성교를 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어느 날 성교 연주를 하는 날인데 제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아, 막 뭘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하기 싫고 막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날도 저는 되게 하기 싫고 좀 가기 싫고 이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좀 채워주자 이런 생각으로 성교합창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제가 딱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구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난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세곤아 너는 왜 하고도 욕을 먹냐,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왜 늦게 와가지고 하고도 욕을 먹냐 이 말이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똑바로 해라. 사소한 것을 크게 여길 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저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에델 라인클랑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1집 앨범을 내고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브릿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CEO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유튜브 먹방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성악을 가르친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친구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친구는 28살인데 올해 대학을 처음으로 입학했어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입학한 거죠. 27살 때까지 성악을 시험 봤는데 대학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형, 저 이제 성악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해줬죠.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네. 야,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하자. 형이 도와줄게. 올해 한 번만 더 시험 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랑 작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 올해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은행을 가시다가 이 친구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걸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내 아들 꿈을 찾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수능을 9번 봤대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8년을. 근데 8년 동안 기다린 끝에 연세대학교에 붙었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길 가다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자 녀석은 24살인데 전문대학교를 중퇴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정말 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하기도 싫고 저랑 두 달 정도 공부하고 올해 저기 카톨릭 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옛날에는 뭐 하냐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 하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자기는 성악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이렇듯 저는 꼴등을 응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꿈이 없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꿈을 만들고 인생을 다시 컨설팅하는 라이프 컨설팅을 하는 게 전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한 사람당 한 100년 정도 주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는 정말 손톱만큼이나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지구에서 저희는 60억 명이 정말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죠. 누군가에게는 이 100년이란 시간이 뭐 세계 2차 대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란 시간이 일제강점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원시인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의 시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2019년에도 난민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100년 어떤가요? 너무 축복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밤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막 이제 20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즐거웠나요? 네. 감사합니다.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축복인 거거든요. 축복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세상에 함께 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가족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 힘든 세상을 함께 잘 이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 잘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